하루아침에 사라진 유튜버 이순알.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름 정이수, 나이 1993년생. 유튜브 슈퍼러브에서 아스날을 좋아하는 대학생 팬으로 등장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에는 직접 이순알이라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여 아스날과 축구 등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입담으로 여자 축구 유튜버 중에서는 탑급의 인기를 누렸으나 2021년 축구 선수 권창훈과의 열애를 공식 인정하며 안티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선은 없는 악플과 성희롱 댓글 등으로 라이브 방송이 힘들 정도로 관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2023년 7월 권창훈과의 결혼 이후에는 인스타그램을 폐쇄하고 유튜브 영상도 업로드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남편인 권창훈의 부상으로 인한 재활을 돕고 권창훈의 유럽 진출을 위해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남편이 팀을 이적하는 과정에서 큰 잡음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악플, 그리고 지속된 성희롱 댓글들에 지쳐 떠난 것도 큰 이유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팬들은 소식도 없이 떠난 것에 대해 큰 실망을 느껴 앞으로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